사실 우주 뭐 라면 unless는 못무하지 않는다면 이게 조건을 나타내죠. 맞아요. 시간과 조건에 부서져서는 해제업이 대신한 단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유를 나타낼 때는 비고 뭐 때문에 else도 나왔고 뭐 때문에 since도 뭐 때문에 두 가지 지금 뭐 때문에랑 뭐 이유로 두 가지 쓰는 거죠. else는 워낙 많고 if도 하면 뭐 라면 뭐인지 아닌지 뭐 일지라도까지 있어. 세 가지 뜻이야. 아세요? 네. unless는 if not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알려주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좀 외우는 거라고 돈이 크게 없지만 if 때 뭐라고요? 뭐뭐 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because 뭐뭐 때문에 as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since 뭐뭐 이후로 뭐뭐 때문에 그치? 조건과 예로 하겠습니다. 네, 1번 누구죠? 나는 피자를 두 개 주문했다. 우리가 배고팠기 때문에 그쵸? 2번 우리 영화 보러 갈 수 있다. 네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지 unless 한번 나는 제출해야 된다. 어플리케이션 하면 지원서를 얘기하겠죠. 지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가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면 if 4번 그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녀가 아픈 사람들을 더 플러스 형사 엄마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들을 좋아하는 걸 좋아 때문에 신스. 네. 나는 깨끗한 방을 가지고 나의 방을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엄마가 화난 거죠. 뭐죠? Because 어부는 뭐야? 이게 전치사 그럼 뒤에 전치사가 뭐 나와야 돼? 네, 명사가 나와야 돼. Because 네. 이제 그다음에 비바도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I will not go out if 저 일단 해볼게. 근데 원래 it is fine이잖아. 네. 그러니까 if 말고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unless가 좀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네. 뭐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if 쓰면 is not isn't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뭐 알아서 쓰시고요. 네, 그리고 시간과 조건에 부서져서 현재형을 대신하는데 현재형 다시 하나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내 생각을 사용하면 나한테 화낼 거니 Are you going to be mad at me? 그 다음에 If I use your smartphone 월요일은 공휴일이므로 나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 Since Monday is is a holiday. I don't like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에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아, 알렉스는 오랫동안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났다. Alex got sick because 아, 뭐 때문에? 어? He 또는 she. Alex 남자겠지. He 원래 한 단어면 그냥 stood 쓰면 되지만 서 있었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 의미가 강조되고 있거든. He was stand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밖에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아팠다죠. 맞지?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이잖아. 맞지? 비동사 맞추면 되고 그들은 서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 As 이거 as 썼나? as 나왔어. as 썼구나. as They No 과거인 것 같은데 New 항상 시작하셔야 돼요. 아세요? 서로서로를 잘 다루지 말고 서로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에 New 새로운 내가 그 파티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 Unless You 그럴 줄 알았어. Unless 자체에 부정어 있다고 했잖아. Unless you attend the party에 참여하지 않으면 Unless가 부정어 여기 not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가지. I will not go.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현재를 썼어? 조건에 부정어이기 때문이죠. 현재를 써야죠. 그 다음에 그가 도착했으므로 그녀는 일찍 떠났다. Since he arrived 현재 봐봐.
도착했음으로 그냥 일찍 떠났다. arrived. 그래서 그거 일찍 arrived early. 일찍 도착했음으로 그냥 도착인 거예요. 아, 도착했구나. 내가 도착했기 때문에 나는 she leaves. 아, 과거라고. left. early. 아, 됐지. 이해되죠? 여기서 뭐 했냐면 지금 매우 제가 조건에 대해서 if, unless 했고요. because, since 했습니다. 매우 재밌었어요.